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5번째. 남자의 이름을 부수시고 여자에게 이름을 주시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르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버지니아에서 우리 인터넷 성도님도 오셨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민국에서 일하신다는데 신분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긴장하셔요. 아, 일본에서 아주 지금 큰 정말 대재앙이라 할 만큼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뭐 혹자들은 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느니 뭐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해서 벌을 받았다는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에 나팔을 부실 때 세상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팔을 부십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교훈하시기 위함이지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영원 속에서 멸망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 땅에서 무슨 벌을 줘요. 그런 헛소리들 믿지도 마세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 일본에 뭐 우상이 8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더 많아요. 파도가 딱 10m 떠서 불과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시 하나가 사라졌어요. 수만 명이 지금 그 저주의 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작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거 잠깐 놓으니까 인류는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물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주를 붙들고 있는 항성이나 행성 간의 인력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잠깐 놓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살짝 놓으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행성들, 그 별들이 불꽃이 돼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작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이 2점 몇 미터 옮겨갔다 그러죠? 전체가. 지축이 어긋났대요. 이 상태로 이 지구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영원 속에서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곧 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으면 인해 절연, 디태치먼이나 아니면 왜곡, 또 책임 전가, 은폐의 과정을 거쳐서 항상 이건 내 일 아니야 라고 그냥 늘 외면을 하는데 그런데 좀 도우세요, 여러분. 아, 일본 그 부자 나라인데 뭐 거기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아니요, 그 상황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교회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도우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음악을 할 때 아주 아끼던 후배가 최근 위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친구가 무사히 위암 수술을 마치고 TV 예능 프로인 아마추어 가수들의 그 오디션 프로에서 아주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는 그런 인터넷 신문들의 기사를 보고 그 후배 안부도 확인할 겸 그 프로그램 하나를 다운받아서 봤어요. 그 후배 이름이 부활이라는 그룹의 김태원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그 제 콘서트를 할 때 그 희야라는 노래를 작곡한 양홍섭이라는 친구와 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고 마지막 뒤풀이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줬던 그런 아주 성실한 후배입니다. 그 친구는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답지 않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디션의 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탈락을 한 두 청년에게 자신의 콘서트 앙코르 무대를 내주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만나자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않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 덕에 그 프로에 출연한 젊은 친구들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게 됐고 그 친구들에게 혹독한 심사평을 던지는 작곡가들이나 인기 가수들의 충고들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젊은 아이들의 그 사투,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사투였어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그들의 경쟁 무대는 피가 튀기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은 그 정도의 열심과 노력과 기술로는 절대 내가 앉은 이 자리로 올라올 수 없다는 그런 비아냥이 섞인 심사평으로 아이들의 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교와 기술과 표현 기법 등의 그런 방법론적인 가르침과 그 지적들을 들으면서 진짜 노래는 저러한 공식화된 방법론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잊혀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 7080 시대의 그 시절의 그런 노래들과 지금의 노래들은 철학 면에서 달라요. 기교와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노래는 사라진 것 같아요. 가사도 도대체 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이죠. 노래라는 건 단순히 음정, 박자, 표정, 자세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맨 지적하는 게 그런 것들이더구만요. 노래는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삶과 그 사유의 장이 곡조를 타고 토해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김현식 선배의 넋두리라는 노래나 내 사랑 내 곁에 이런 류의 노래를 좋아해요. 이나미의 울고 싶어라 이런 거. 그 노래들은 기교나 기술이나 포장면에 있어서는 아주 빵점이죠. 사실 이남희 씨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가 좋아요, 저는요. 그 김현식 선배의 노래는 이미 암으로 그 선배가 많이 상해있을 때 겨우겨우 술의 힘을 빌려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기교면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죽기 얼마 전에 녹음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사 하나하나에 그 선배의 진심과 진정이 배어있어서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아, 이 노래가 바로 김현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노래예요. 그런데 정형화와 공식화 그리고 고정화를 추구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름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혹평을 받게 되는 거죠. 호흡법이 어떻고 노래하는 자세가 어떻고 표정이 어떻고 발음이 어떻고 등등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진짜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와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와 진짜 보물은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가치와 힘과 방법과 수단 등으로 자신의 이름만 내면 장땡이라는 그런 사고가 역사 전체를 메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자기 이름 내기를 부수고 들어오셔서 진짜 가치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대체시켜 버리세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건 인간의 이름을 부정해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곧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인간의 이름을 빼앗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마에.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이름이 없는 여자가 등장하죠. 여기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이쉬와 이쏴예요. 어디서 들어본 거죠? 창세기 강의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해서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요 사사에게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추론을 전제하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누아라는 이름은 안식, 평안, 태평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대적의 통치 하에서의 안식과 평화예요. 그건 뭐예요? 죄죠, 그것이. 대적의 통치 하에서 안식과 평안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죠? 그러니까 마누아는 죽어야 되는 자예요. 바로 그 마누아가 당시 블레셋 치하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혼자 축약하여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블레셋을 격동시킨 그 삼손을 찾아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대적의 통치하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왜 피해를 입히냐는 거예요. 그게 마누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이 역사 속의 아담 군상들이 땅의 것에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찌 보면은 왜 그들 자체가 땅이니까 땅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땅의 것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으려 하는 자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러죠. 빌립보서 3장 19절 보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멸망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자들의 대표적 특징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자기 육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 속에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려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특징이. 이 모습이 바로 삼손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신부로 여자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남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형국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신부, 여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온 남자의 것, 그러니까 그 스스로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길 수 없는 존재가 여자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는 이 쉬에다가 점 하나만 찍은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 그래서 이 쏴인 거죠.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형하는 거예요.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지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어져요. 각기 독립적인 존재로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교회가 척 들어맞아야 비로소 충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남자만 존재하게 하시죠. 그 남자는 하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존재예요.
거기에서 하늘의 신부인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가 뚫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거는 생명이 출생할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존재할 때 비로소 사람, 즉 존재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여자가 남자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은 여자의 자리를 없음으로 상정한다는 거죠. 그래야 남자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들들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들. 그렇게 여자가 자기의 주체성과 존재성을 완전히 부인당한 채 남자의 일부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빠져나온 남자 안의 자리로 회귀가 가능한 거죠. 밖으로 나온 얘가 스스로 독립성과 주체성과 존재성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가 남자 안으로, 남자 안의 그 빈자리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 선악구조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죽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끼어 맞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자는 바로 우리예요. 교회. 여자의 자기 존재성 상실의 상태가 남자와의 그 연합을 가능케 하고 성경은 그러한 연합의 상태를 한 몸이라 그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토브라는 말이에요. 그게 선. 근데 여자가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확보하겠노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할 때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나도 내 주체성과 독립성을 찾을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하고 본인이 그렇게 주체로서 살게 되면은 남자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얘가 주체성을 가지고 독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게 no good, 토브 아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NG라고 그랬죠. 그죠? NG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찍어야 돼. 그거는 NG라. 그게 no go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good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의 신부, 여자인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잉태하지도 못하고 생산하지도 못하는 자로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걸 수긍하는 거예요. 맞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하네요. 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로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와 땅이라는 공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역사는 인간들의 그 남자 흉내내기, 하나님 흉내내기가 박살이 나는 현장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끼리 바벨탑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자 하고 문명을 발달시켜 놔도 하나님께서 물 잠깐 10m만 뛰어놨더니 왕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네. 잘 생각해보세요. 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가 그 죄를 덤터기를 씁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의 원흉을 누구라 그래요? 하와?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죄를 졌는데 왜 남자가 이렇게 덤터기를 써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서늘한 날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랬죠. 그날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불러요? 여자야 그러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은 거.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하는 자가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메커니즘, 완성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것이요. 여자의 죄를 남자에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으로만, 그건 은혜예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다 뒤집어 써버리는 거죠. 여자는 그러한 남자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면서 내가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이렇게 추악하니까
저분이 대신 죽은 거구나. 나는 죽을 자격도 없는 자구나를 아는 거예요. 남편의 대신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신랑 절대 의존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내는 게 이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신랑만 꼭 붙들고 가야 돼요. 신랑만.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교훈을 던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던 거죠.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안에 여자들의 길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자들아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이렇게 무참하게 비하할 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라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들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머리에 써라. 그거 지켜야죠. 써라. 그리고 끝났잖아요. 그럼 써야죠.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지키고 왜 어떤 건 안 지켜요? 성경을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껍데기에서만 머무는 거. 그렇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성경은 수많은 도덕책이나 윤리책 중에 한 권으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겨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 분류로서의 여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할 자들. 남자에게서 여자가 비롯되었고 여자의 범죄로 남자가 저주의 심판으로 떨어진 것이므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게 뭐죠? 남자 앞에서 그 남자의 것으로 존재하는 여자가 나도 선악과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 남자를 타고 넘으려고 한 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헬퍼로,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나 보좌를 흔들어서 우리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남자의 뜻을 내 몸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는, 이게 다 왕이 갖고 있는 치장품들이거든요.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용사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고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면 그거 저주받을 일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믿음과 정절로 너희들이 해산을 해야 구원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해산을 한다라는 건 여자가 한번 죽는 거예요. 깜빡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자야,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과 정절로서 이 세상에서 죽어야 사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분류 속에서의 이 여자들, 수에 만나는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렇게 성도는, 여자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해산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게 고난이죠. 성도가 겪는 고난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러한 해산의 과정, 그게 죽음이니까, 육적자의 죽음이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이 땅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의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원시복음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가 원시복음이잖아요. 그럼 그냥 살려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바로 또 그 밑에 절에서. 위에서 금방 살려준다 그러고 왜 여기서 또 저주를 하냐고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고통을 받고 이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자구나. 그래야 비로소 남자 안으로 들어가 산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구나를 배우게 하기 위해 해산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는 건 아 나는 이 아들만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굳게 붙들게 된다는 게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이 자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아 나는 아들만, 하나님만, 남자만, 신랑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겪어내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누아라는 남자는 하나님의 신부, 즉 남편 절대 의존자인 여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 흉내를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담 군상, 그 이스라엘 전체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분명히 봤죠? 뭐였습니까? 육적 자아의 그 세속적 쾌락과 안식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의 모습이었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행복과 안식과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제사도 이용해 먹고 적들도 이용해 먹고 우상들도 언제든지 이용해 먹는 그런 악당들이잖아요.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음녀, 즉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라 부르세요. 음녀. 마누아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아는 음녀의 역할, 삼손의 어머니는 여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누아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신랑, 진짜 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남자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 비워진 자로 존재하여 남자의 뜻을 담아내는 걸 여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로 오시는 거예요. 진짜 남자이신 그분이 여자 역할 제대로 못해내는 우리를 위해 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렇게 예수께서 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심으로 남자 흉내내기의 달인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기필코.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누아가 안 죽어요. 이 사람은 죄인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안 죽어요? 여자가 나시린으로 바쳐져요. 구별되어 바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에 의해 그 여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 의해 살아나는 마노아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는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 여자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도대체 가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심으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면서 나시린으로 구별이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잉태하면 우리는 구별이 돼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Separate. 거룩은 뭐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이게 아니라 Separate이에요. 구별해 놓은 거. 사사기 13장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세요. 나시린을 잉태하면서 여자가 나시린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너도 지켜. 너도 지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죽어야 할 마누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죠.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유익과 쾌락과 행복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이 역사를 사시다가 결국 역사에게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자 흉내를 내는 여자들을 진짜 남자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내는 그 그림이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삶이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보세요. 우리는 분명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피조물들은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이신 예수 앞에서 완전히 순복하는 여자가 될 때 그거는 처음 자리, 죽은 흙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이 제자리 찾기, 존재의 제자리 찾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상태가. 안식. 그리고 그게 의란 말이에요. 짜다크, 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형이란 말이에요. 제자리 찾기. 그렇게 여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때 남자 안으로 이 여자가 진짜 여자가 되어서 남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어 아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게. 근데 그 아들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하늘에 존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데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그 말은 이 역사 속에서 죽는 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은 최종 승리의 자리죠. 그게 승리다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들 안에서 아들 안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여자가 돼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야. 아들 안에서 아들이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 전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전체가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인간들의 그 오만 방자함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때려 부수는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제자리 찾아가기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여자의 자리로의 낮아짐, 낮아짐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마노아는 약속의 후손을 잉태한 그 여자의, 그 나시린으로서의 희생에 의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이 잉태하고 출산을 하게 될 약속의 후손과 동일한 삶을 사는 이에요. 그래서 둘 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를 모용함과 동시에 약속의 후손인 교회를 함께 모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가 예수라는 아기를 낳는 것과 예수가 교회라는 신부를 낳는 것을 이렇게 막 혼돈스럽게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그 둘은 정확하게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동일한 길을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린 여자로서의 그 예수가 교회라는 아들을 낳는 모습과 여자로서 완성이 된 그 교회가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이 교회가 여자가 이 역사 속에서 점차점차 부인이 되어 아 아들만 의지하여 사는 게 장땡이구나라는 요 아들을 예수를 낳는 것으로도 묘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노아가 어떻게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에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금방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리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은혜로 너희들은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은혜로 자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마노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여전히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노아에게 안 가고 여자에게 갑니다. 마치 야, 나는 너 같은 놈이랑 상대 안 해. 봐, 넌 여전히 너를 의지하고 있잖아. 난 여자랑 통해서 일할 거야. 여자에게 가세요. 급기야 마노아는 제사까지 동원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전형이에요. 자신의 제사 행위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네 제사, 네 제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제사를 거절해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이 사사기 13장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고 불렸다가 하나님이라고 불렸다가 여호와의 사자로도 불리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가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 누구? 성자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철저하게 숨기죠. 내 이름은 기묘야. 이건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기묘랑 다른 단어예요. 비밀이야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인데 내 이름이 왜 필요해?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의 존재 양식이에요. 나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있음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부어서. 그게 여자의 삶이잖아요. 자, 반면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데 비워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라 그래요. 이름을 감추는데 마노아는 이름에만 관심을 두죠. 본문 17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름 묻지 마. 나 이름 없어. 이름 묻지 마.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이름이 밝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로 이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데 그냥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존재의 양식이며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바로 밑구절을 보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본문 19절 보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보세요. 나 네 제사 안 받는다 그랬는데 아주 기어코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가인이 어땠어요? 자기 제사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하는 내 행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모습 같지만. 자,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20절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자, 제사가 마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불꽃이.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올라간지라. 누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마노아의 그 제사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예수가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진짜 여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마노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기 13장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마노아가 사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보세요. 여기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이름이 두 개나 나오죠. 죄인이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걸 마노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뵈었다는 것을 알자 마노아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 그 여자가 뜻밖의 대답을 해요. 그 23절이 이사사기 13장 해석의 중요한 키예요. 본문 23절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자가 말하기를 마노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마노아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셔서 당신은 산 거라 그래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예수가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당신이 산 거예요. 라고 여자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제사죠.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마노아가 살아나고 약속의 자손이 출산되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란 말입니다. 24절 보세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을 출산해내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 약속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도저히 완성될 수 없는 자가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적 자아가 죽고 마노아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도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노아는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무력한 자, 이스라엘의 대표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행위에 큰 가치를 부여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육적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노아가 기필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한 마노아의 제사는 자신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아우를 살해한 가인의 행사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노아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약속의 후손을 생산해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됨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기에서 약속의 후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남자 흉내를 내던 마노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여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아들과 연합이 되는 형국인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는 자신이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죠. 그러잖아요. 오, 나는 죽어야 될 자네. 그러잖아요. 여보,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내어놓아야 할 올바른 자인식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네요, 이거. 난 죽어야 할 자네. 내가 예수 죽인 거 맞네, 이거. 천국은 예수 죽인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 안 죽였다고 우기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자, 그게 바로 죄인들의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로서의 자기인식, 자신의 처음자리 자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남편이신 예수의 은혜만을 의존하고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성경은 마노아처럼 자신의 지혜와 행위를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을 음녀,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살아야 할 하늘의 여자가 이 세상에 눈길을 주어서 그 세상과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음녀라는 단어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음녀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롯하게 남아 도들새김처럼 드러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녀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안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음녀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그 우리가 가늠하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들은 반드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던 게 그것도 여자를 때려 죽이잖아요. 왜 여자가 죽어야 되죠? 우리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니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를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그걸 또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확 뺏어버리고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하는 게 그게 음녀의 이름이지 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음녀 이마에 이름이 덕지덕지 붙여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참남한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 참남한 이름들을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퍽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내 이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니들 이름 뺏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뺏어가느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땡땡거리세요? 맞는 건데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그게 고지론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빼앗겨야 돼요. 누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름 남기고 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존재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수정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네가 길이길이 보존해다오. 자식에게도 계속.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비석에다가 이름 새겨.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이름 새겨. 나무에 이름 새겨.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다가 그걸 새겨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바보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야 성도의 삶이 맞는 거예요. 자꾸 제가 지금 이름이 나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말이죠 이거.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음녀가 매일같이 날마다 죽는 그런 삶으로 점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에 내어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내어주고 계시다. 또 시편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출일구로 한 말들 아닙니까 그것이? 그걸 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현실. 성도가 액츄얼라이즈해서 살아야 하는 십자가의 현실이 뭔지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그리고 뭘 난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다 등장했던 개념들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심판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최종 심판의 장면인 거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러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건 다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권세.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거 아까 바울서신에 나왔던 것들이죠. 음녀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행음을 하고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심판을 자초해요. 근데 그 음녀가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의 모습과 소유물은 이 세상 왕의 것들입니다. 음녀는 붉은빛 옷과 그 왕의 옷이죠. 홍포, 보석과 진주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어김없는 왕의 행색이에요. 그 음녀의 몸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로 매진하는 세상 아담들의 그 욕망, 그 이름들을 음녀가 덕지덕지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말로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장,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있는 그 바벨론, 그걸 발라내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바벨론, 그걸 발라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이 개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실 거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일갈로 함축하여 표현해 주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나와라라는 거. 근데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을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의 단초가 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왕됨을 추구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왕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는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뭘 낳았어요? 거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를 낳았어요. 그 다 왕이에요. 왕됨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선악 구조의 판단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지금 가치가 되고 있고 힘이 되고 있죠.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으니까 요게 힘이다, 요게 가치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이니까. 그건 폭력이에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싹 쓸어버리신 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 대한 묘사와 바벨론의 멸망으로 최종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가 살아나는데 그를 살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창세기 8장에서 정결한 짐승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한데 내가 안 죽일 거야 라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한번 거기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무지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가 이게 뭐예요 이거? 바오, 활. 근데 비로 만들어진 활, 레인보우란 말입니다. 활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건데 이 레인보우가 하늘을 향해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이렇게 쓰는 거 보셨어요? 항상 무지개 이렇게 쓰잖아요. 하늘을 향해 당겨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사는 거야가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렇게 십자가가 연달아 나타나죠. 그리고는 9장에서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나게 된 이유가 에덴 동산의 타락 장면과 흡사한 모습으로 또 한 번 그려져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등장하죠. 여기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에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건 죽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돼요. 요 놈은. 그런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뻘거벗었다 라고 판단을 해요. 그가 저주를 받습니다. 함이요. 아들과 함께. 그래서 함의 후손 애굽,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 다 박살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면에 샘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취함과 그 벌거벗음을 그냥 덮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뭘로 덮어요? 그 덮음이라는 개념이 앞에 나오잖아요. 무죄한 짐승이 죽어서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덮여지는 거고 하나님이 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레인보우에 의해서 활에 의해서 비로 만들어진 활에 의해서 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그냥 덮여지는 거다를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의 후손 중에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 중에 함의 손자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는 특별한 사냥꾼. 그죠? 그래서 선지서에도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니므롯의 땅. 이렇게. 창세기 10장 8절 보세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 영걸이 기보르, 용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원인으로 등장했던 그 용사가 이 영걸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특이한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도 기보르 똑같은 단어예요. 용사.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용사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여기에 다 들어있죠? 니느웨, 아수르, 바벨론, 시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 힘을 상징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들이 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R이라는 전치사는 against라는 단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냥꾼이라는 그 단어도 당시에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그를 왕대접했는데 그 왕대접받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냥꾼이에요. 짜이드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라는 이 어구는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세상 왕 니므롯이란 뜻이에요. 그에게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오고, 요 시날 평지가 누구 땅이었어요? 니므롯의 땅이었잖아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성과 대는 성과 탑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예요. 목적이 참남한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하늘에 오르자 뭐예요? 행복에 우리가 상정해 놓은 그 지구의 행복에 우리 힘으로 다다르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죄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강림은 항상 언제 쓰인다 그랬어요? 심판 때 쓰인다 그랬잖아요. 서늘한 날에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심판을 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70인용에서 바벨론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바벨론은 창세기의 선악과에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세상 나라의 연합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 나라의 연합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세력으로 규합하는 게 하나됨이죠. 요건 언제든지 깨져요. 나의 유익에 반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저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저걸 죽여 내 걸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저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뭐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정화하고 무슨 뭐 훌륭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걸 부순다니까요. 그리고는 진짜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역사 속에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존재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존재의 주체성을 완전히 차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붙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도록 창조됐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보세요.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은 자기 이름을 위해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내 이름을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래요.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안전한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구는? 의인은 어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악인은 자기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야 복이 있는 자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산데마니즘이라고 해서 이단이에요 그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 이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위해서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내 이름 부르는 거 이제 그치고
주님의 이름 불러야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음녀 바벨론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규합하는 창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심판하셔야 돼요. 그 음녀 바벨론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게 선행돼야 되죠? 아, 나는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구나 라는 걸 반드시 폭로당해야 되죠? 이거 아니네. 이거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네. 이걸 폭로를 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붙드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불가능한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이의 희생이 있었음을 자각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대신 희생당하신 그 신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이름은 자신이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가치 있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이름을 네가 창대케 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백성 너의 이름을 반드시 창대케 할 거야. 창대케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 그게 창대한 이름이거든요. 내가 그 이름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마누라도 두 번씩 팔아먹고 빌짓을 다 한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브라함을 완전히 묵사발내서 모리아산에서 죽여버리죠, 그냥. 그리고 하나님 이름 주는 거예요. 그게 창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을 자로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게 내 심장이라니까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난 남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맞네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에게?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자들에게만 이름을 나타냈다 그래요. 그들만 아버지의 이름이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역사 속에서의 내 이름 뺏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 이름은 어디 갔어요? 뺏긴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 안으로 죽어 들어가서 아들로 연합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으세요. 계속 시편 144편 4절 보세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성경은 사람을 헛거라 그래요. 근데 그 헛거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마누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제사가 이름이 없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제사에 의해 부정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부정을 당하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죽어야 할 자가 이름이 없이 죽은 여호와의 사자의 제물됨에 의해 살아나게 되는 것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게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육축치는 자, 퉁소와 소고 잡은 자,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다 뭐예요? 문명의 아버지들이 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명을 그리고 뭐 농업이나 여러 가지 생산을 통하여 행복에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셋의 후예들은 뭘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뭐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른 이름들을 부르면서 사는데 곧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자리로 밀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잘 견딘 자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먼저 주어지고 그들에게 견뎌내야 할 삶이 주어지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묵시와 역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이름이 주어진 자는 이 땅에서 견뎌야 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견뎌야 할 삶을 사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로 회귀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이 자꾸 여러분에게서 이게 신뢰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어디로 가요? 1260일 동안 광야로 가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아들이 못 나오게 막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아들만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며 원천이며 나는 그 아들만을 의지해야 하는 자다. 이게 아들 낳는 거죠. 요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이 사단이 어떻게 그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예수 말고 더 좋은 걸 많이 준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아주 응답 잘해줘요. 속으로 또 아니 그럼 마귀에게라도 기도해볼까? 지금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단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가 절대 아들을 못 낳도록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필코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광야로 보내세요. 신명기 8장에서 이 광야 인생의 목적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 광야로 보낸대잖아요. 보세요. 성경 전체가 그냥 한 이야기지 무슨 뭐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육적자 1세대 60만이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각거리지 마시고 그냥 잘 살아계세요. 다 받아내셔야 돼요. 다 견디셔야 돼요. 고통 총량의 법칙. 그 문제 벗어난다고 여러분이 겪어내야 할 교통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다 겪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와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자고요. 목매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